자, 택시 타고 3연승 곰방 3연승 오케이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자, 타다오 택시를 타고 3연승을 하래요. 도전. 안녕하세요, 택시 기사입니다. 구인진이죠? 아, 이 물타기까지 딱 달았으면 진짜 완벽한 택시기사인데. 적을 처치했다. 와, 씨, 너무 어렵다, 야, 씨. 엄마! 1연승. 1연승 했습니다. 와, 기록 보자. 와, 택시 빡세네, 이거. 자, 다음 트랙은. 올릭스. 나일 것 같아. 아니, 도가가 어려워. 도가가 진짜. 와, 도가 이거 못할 뻔했어. 이거 혹시 에어프레셔 뛰셨나? 이거 차 왜 이러지, 이거? 이거 파츠 뭐예요? 차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? 같이 봐야겠다, 이거. 목격님. 어, 차가 이상하다. 어, 가속도가 왜 이렇게 급절이지, 차가. 2연승 마무리판은 트랙 뭐하지? 사람들이 좀 쉬워하는 걸 해야 될것 같은데. 나가니까 포레스트 지그재그야겠다. 잠깐 파츠 좀 보자. 파츠. 테카바골이구나. 이거 왜 이렇게 다 나가냐? 아, 칙칙 다 나가네 사람들. 한방 갈게요. 자, 이 방에서 라스트 망했다. 이거 모르겠네. 밖에 이게 몰라.
가자 잉! 일단 할 수 있겠다. 하나 둘 셋 할게 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야야 박자 와 기력이다 기력이다 이 별풍선 300개 호화사냥님 300개 미션 입금 뭐라 했어 방금 근데? 자 근데 이 차가 와 풀파츠인데 810, 874, 912, 960, 620 밖에 안 된 거구나. 형들 타다오 택시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 원래 보통 1라인이면 가지거든요. 자 아무튼 이거 타다오 택시 군대 아 태고의 빅하고 바이킹 골드 로제타 킷을 박았는데도 드리프트 가속력 코너링 이게 천이 안 넘어요. 구엔진에다가 옵션 좋은 거 박아주면 셰퍼처럼 뭐 한 정도 천 넘는 거 하나짜리는 있거든요. 그리고 보통 한 천에 가까이 돼요. 옵션이 드리프트 막 995 이렇거든요. 근데 와 타다오는 확실히 뭐900 넘기도 힘들어. 코너링만 910이네요. 와 확실히 느린 게 보이네요.